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면서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헤어지면서 하는 말들은 마음속에 많이 기억해 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헤어지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당부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헤어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별사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헤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내용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거기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강조하는 점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본인의 고뇌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 여기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제자들, 남겨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활주일부터 부활절, 첫째 주일, 부활절, 둘째 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이 부활절 일곱째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난주에도 14장 말씀을 읽었고 이번 주에도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왜 우리가 헤어지는 얘기를 자꾸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왜 헤어지는 이야기를 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말씀 선포도 하시고, 함께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게 또 영원히 이어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40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실은 부활하셨지만 죽은 것은 아니지만 또한 가지는 우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연결시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헤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 17장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시키기에는 좀 약간 외람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혹은 여러분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딱한 가지의 유언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 형제들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냐? 내가 죽을 때까지도 사이가 안 좋구나.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는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사이좋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도 생길 것이고요. 근데 또 고민도 생기죠.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았던 관계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사이가 좋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누가 하란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를 알 겁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 고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분들에게 제사나 추도식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일주기 추도식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맨 처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죽은 분이 우리를 부르는 날이 된 거죠. 말이 좀 이상하죠? 죽은 분이 우리를 부른다는 말이.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래요? 둘의 인간됨과 둘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은 안 모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10여 년 지냈던 사람이 내 생일이니까 밥 먹으러 와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아버지 추도식이야. 그러니까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부른 겁니까? 죽은 자가 부른 거죠. 이랬을 때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갑니까? 죽은 자의 유언 때문에 가게 되죠. 나 죽은 다음이라도 함께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어. 금방 모든 것이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끌어드렸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집중돼서 한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오늘 17장의 전체적인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이 내용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17장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다음 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는 재밌게도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즉 누굽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는 과거의 기도가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현재의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 입장 속에서는 미래의 기도였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우리 현재의 기도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도 또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21절부터 23절, 24절, 25절부터 26절 이렇게 세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제가 뭐라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3분도 안 됐습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을 한 줄로 말하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 된다는 말이 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자는 말들을 주로 언제 하는가 하는데 가만 살펴보면 전쟁을 한다든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이 말을 많이 써요. 아까 말씀드렸죠. 강원지방 체육대회를 하는데 감찰별로 합니다. 39개 교회를 네 팀으로 나눠서 합니다. 다른 때는 이것이 우리 감찰인지 감찰이 아닌지 잘 구별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 갔더니 똑같이 하얀 티셔츠 입고 똑같이 까만 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는 팀이 우리 남감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계속 응원합니다. 뭐라고요? 화이팅! 남감찰 화이팅! 우리 하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맞죠? 하나 맞습니다. 그렇죠. 한 팀이니까 하나가 맞죠. 그런데 하나 되자는 말을 할 때마다 가만 보니까 무슨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승리라든가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자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가끔씩은 이 하나 되자는 것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억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굉장히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과 우리는 하나야. 전문용어로 내선일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영광스럽게 알라고 말했습니다. 야, 만주 사람들은 2등 국민인데 너희들은 1등 국민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이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얘기를 해줬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 당시에 그걸 좋게 여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강제적인 하나이죠. 내 뜻과 관련없이 강제적으로 하나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전쟁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고,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자는 것 때문에 멍든 경우도 많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은 굉장히 두드려 맞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의미 속에서 하나 되자는 것은 하나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로 모이는 것들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이해를, 제가 좀 인간성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던 고참들과 함께 만나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죠? 제대하면 끝이지.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만나더라고요. 저보고도 만나러 오라고 그러는데 싫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겨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우리가 함께 훈련과 전투 속에 함께 신연을 맺은 전우가 아닌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누가 나무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강제로 나오라 가면 싫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 되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뜻밖의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성주순례를 갔었는데요. 성주순례 갔다 와서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성주순례 갔다 온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요. 언제 알았다고? 본 사람들도 아닌데 함께 모이는 가운데 열흘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게 인연이 돼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난 그런 성격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끈끈한 30대들의 우정이 뭐 쌓이는 곳이 산후조리원 동기입니다. 그렇죠? 실제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가끔씩 이분이 외지에서 이사 오셨고 여기서 돌잔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지? 알고 보면 산후조리원 동기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됨은 목적이 무너지면 다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니까 우리 하나 되자, 우리 태장선교회 하나 되자, 우리 구역이니까 하나 되자,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태장선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과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됨,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하나됨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가?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으로 하나된 것, 강압적이나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됨은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굳이 하나 돼야 돼? 서로 따로따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아, 이 하나됨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건 폭력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근거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풀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믿으시죠? 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뭐가 하나입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하나입니다. 뜻이 하나예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받들어서 본인 자신이 사람들의 죄의 대가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뜻이 일치됐죠. 그렇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계획이 하나되어 일치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사랑을 받는 관계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들을 씻어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받은 분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분이 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되었고 그분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근거를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 22절 초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사실 똑같아야 되겠죠.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영광은 똑같은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에 썼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황제가 이름이 높아지는 걸 영광이라고 했다고 해요. 어떤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 가운데 승리해서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적 의미 속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영광으로 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구약시대는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은 뭐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자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너무 쉽게 하나님 그럼 뭐 달란 대로 다 주시나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전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접하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온 키워드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능력이고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본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선포이고 또 설교해야 될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말씀은 기도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아야겠지만 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여서 잘 못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관계가 다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태장성결교의 이름으로, 구역의 이름으로, 기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기도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내게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한 겁니다. 전체적인 맥으로 따지면 하나 되겠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요,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가 내세적인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더군다나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도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부분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더 온전한 해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삶을 지금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추구하는 길들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저 땅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과 동행해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면서 저 땅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기 원합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소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동하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은 굉장히 달라지죠. 사실은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정반대로 살겠어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잘 못 살아, 뭐 이런 분도 가끔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의외로 많은 경우들은 내 이익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못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서 한 가지 또 하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겠습니다. 뒤에 창세전부터 같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광까지 모든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보아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해석을 한다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그대로 모방해서 살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이 사람들에도 내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이라는 게 역설이에요. 뭐가 역설입니까? 죽잖아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게 영광의 역설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죽은 것이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는 그것을 또 정반대로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삶 속에 의로운 일을 하다 고통을 당하면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은 것이 영광이라고 말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해서 그것으로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야 이게 정직한 신앙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왜요? 그냥 내버려두면 못 사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것들을 이루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가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6절 전반부 말씀만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알렸으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통한 기적의 능력을 보이신 것은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알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 알려요? 내일이 돌아가시는 날인데. 이게 바로 의문인 자리죠. 언제 알려요? 지금까지 알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언제 알려요? 여기 두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알리는 사람들은 누구 역할입니까?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몫은 제자들의 몫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나는 죽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알려질 것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보다 더 강하고 확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건 뭡니까?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여기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무슨 뜻인지 알게 하는 역사를 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보혜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혜사 하나님의 영,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함께 와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줄이 성령 강림 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선을 까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반대로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선택하여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자 하는 삶, 원하는 삶들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하나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의 적용점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졌는가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시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셨을까요? 못된 놈들, 온전하게 살라고 말했더니 한평생을 죄짓다 끝나? 이 망할 놈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안타까운 것들, 아무리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 이걸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치룰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내가 죽자. 내가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자. 그래서 이후로는 이후 불문하고 이전의 삶들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너 몇 점짜리야? 낙제 했으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차피 낙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나만 빼놓고 다 나쁜 놈이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더 나쁜 게 많이 보여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는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불쌍해요. 아프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불쌍해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게 불쌍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소외당하는 게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그겁니다. 내가 누구를 봤어요? 그는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훌륭한 줄 알고 살지만 내가 보려보니까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시각이에요. 하나됨도 시각이에요. 관점이에요.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불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아, 꼭 굳이 하나 돼야 돼요. 나는 내 인생 죄 안 짓고 살면 되고 저 사람은 죄 안 짓고 살면 이 세상이 다 평화롭게 살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다 약한 존재야. 너희들 다 부족한 존재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목으로 인하여서 함께 품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며 사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인간관계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걸 믿으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럴 때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무슨 이익으로 해서 하나 되자고 뭉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과 비슷한 위치에 놓아주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